자, NX를 띄워보세요. NX. NX라는 거는 여기 이제 3D CAD인데, 3D CAD라는 영역 안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소프트웨어는 예전에는 뭐, 프로이, 카티아, 그 다음에 요거 NX UG, 요게 세 개가 되게 유명했어요. 유명했고, 많이 사용들을 했습니다. 그 기술자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솔리드웍스와 인벤터라는 게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이제 또 많이 교육도, 교육에서 쓰고, 아니면 이런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시마트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써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 또는 어셈블리, 조립이죠. 그런 거를 설계를 할때 주로 쓰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고, 이게 우리가 배우는 NX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금형 쪽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금형 분야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곡면 형상을 표현하는데 아주 탁월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이제 모델링 설계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곡면 같은 경우는 깨져요.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모델링이 깨져버리면 가공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게뭐 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3D 같은 경우에는요, 2D랑 좀 많이 달라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라는 건 2D 설계인데, 이 2D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에요. 바로 뭐 소프트웨어를 키자마자 이제 내가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쓱쓱쓱 그려가면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뭐쓱뭐 예를 들어 우리가 했던 게 이제 평면도, 정면도, 뭐 우측면도 이렇게 이제 그렸잖아요. 그런 식의 작업들을 했는데 이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좀더 약간 좀더 뭐라 해야 되나, 중간 단계가 또 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꽂는 게 아니고 하나씩 그 어떤 미션을 해결해 나가야지만 뭔가 완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게 어떤 구조냐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스케치라는 작업을 해요. 스케치. 스케치라는 거는 이제 2차원 개념인데,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막 해놓고, 이때는 이제 도형도 그리고 치수도 기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CAD처럼. 그래서 도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치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이걸 종료시켜요. 종료. 종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피처라고 해서 이제 모델링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축 하나가 늘어나요. 축 하나가 늘어나는 게 3차원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스케치라는 영역에서는 X, Y라는 개념으로 주로 2차원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 피처 영역으로 넘어갈 때, 모델링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Z축이라는 게 추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3차원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스케치를 끝내놓고 종료시킨 다음에 다시 이 피처라는 모델링 영역으로 다시 또 들어간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쳐야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달라요. 다릅니다. 일반, 그, 우리가 배웠던 CAD 설계와. 요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요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하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CAD와도 다른 점이 뭐냐면, CAD 같은 경우는 무조건 XY 평면인데, XY. 근데 이 3D 설계는 평면을 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Y 평면이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YZ 평면이 있어요. YZ. 그 다음에 XZ 평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의 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달라요. XY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면. 이게 이제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YZ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우측면이 돼요. 우측면. 우측면. 그 다음에 XZ가 이제 정면이 됩니다. 정면. 그래서 우리가 투상도 그릴 때 정면, 평면, 우측면 요거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 방향에 맞춰서 또 스케치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작업을 들어갑니다. 또 그게 또 달라요. 그래서 요것만 우선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제 뭐가 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종이 개념으로 이제 영역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를 딱 잡아놓고 여기다가 도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도형을 막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 쳐다보는 시각이, 눈에 쳐다보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무조건 스케치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설계 방식은. 근데 이제 LX 같은 이런 3차원 설계 같은 경우, 3D 설계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이 많이 깨져요. 이게 뭔 말이냐, 실제로 평면에서 놓고 도형을 그리지만 이 보는 방향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본 상태에서 그릴 수도 있고요, 요 방향으로 쳐다보는 거죠. 아니면 요렇게 쳐다보는 상태에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요 방향으로 쳐다보고, 아니면 우리가 하던 방식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각도에 놓든 다 이렇게 그 눈의 시각, 눈의 초점을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 똑같은 위치를 그리는 건데 그게 달라요. 그래서 특히 우리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거나 이 컴퓨터 아니면 CAD와 친하지 않은 분들이 특징들이 이거를 잘 못 맞춰요. 이거 개념을 되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보는 방향 말고 얘를 이렇게 옆에 비틀어 놓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르게 놓고 그릴 수도 있고, 이 그리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좀 적응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제 이 3D CAD 실력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입체적으로 놓고 많이 이제 설계하거든요. 입체적이라는 거는 좌표축이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Z축,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되겠고 여기 Y축이 되겠네요. 이 3차원,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죠. 입체적인 화면을 놓고 설계하는 경우가 이제 최종적으로 주로 이제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 하는 스타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가 설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만 우선 기억해 두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CAD 같은 걸 안 배우고 이런 NX 유지를 바로 배우면은 좀 덜 힘들어요, 덜. 근데 이제 CAD를 열심히 배우고 이제 몸에 좀 익힐만 할 때쯤 새로운 거 배울 때 엄청 몸에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CAD에서 했던 습관을 잠깐 여기다 집어 올라가니까 힘들어져요. CAD에서는 이렇게 하면 됐지, 그래서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그걸 여기다 막 어거지로 집어 올라 하거든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좌절감이 더 두 배로 커지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머릿속을 싹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 편해요. 안 그러면은 더 힘들어진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일 경우에 더더욱 힘든데요, 다행히 한글로 지원이 돼서, 이게 한글 지원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원되는 게. 예전에 주로 영어로 많이 교육도 했고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글을 이제 주로 잘 안 쓰더라고요.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언어가 안 되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들, 저 또한 마찬가지 초보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한글로 배워주시고. 그럼 딱 보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바로 보이잖아요, 새로 만들기. 이 새로 만들기란 단어는 우리가 전에 CAD 시간에도 배웠던 단어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라는 걸 눌러보시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 그럼 이런 창이 뜹니다. 이게 그룹별로 묶어놓은 건데 영역별로 엄청 많아요.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저도 이거를 다 못 따라봤어요. 못 따라봤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점차 영역을 넓히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은 이 위에 있는 영역들은 무시.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이 모델이라고 써 있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모델 써 있죠? 여기 단위. 자, 우선 단위 보세요.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하시고.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주로 밀리미터와 인치로 두 가지 나눠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인치로 바뀌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저랑 안 맞기 때문에 설명 듣다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단위가 밀리미터인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밑으로도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시게 되면 세팔 이름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현재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파일명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리고 밑에는 그 저장하는 위치가 잡혀요. 근데 여러분들 저장하는 위치, 여러분들도 아마 저 곰돌이로 잡혀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껐다 키면 사라질 거예요, 파일이. 그래서 이 폴더 위치 지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더라고 써 있는 거지, 폴더. 폴더라고 써 있는 부분에 있는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저장할 위치를 찾아서 좀 등록도 시켜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곳에 저장, 데이터 저장해주세요.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3D 캐드. 제가 이제 주로 연습했던 이 폴더. 여기다가 확인 누르면은 이 폴더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E의 3D 캐드. 여기로. 3D 캐드까지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가 놓고 요 위치, 요 위치 저장하겠다. 그래서 여기 3D 캐드.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 만드셔야 돼. 새 폴더 작성하셔가지고. 그래서 3D 캐드라고 뭐 하여튼 뭐 폴더 하나 명을 만드신 다음 그걸 들어가셔서 확인. 그러면 여기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골로 이제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할 때도 날짜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오늘 날짜로 이런 식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날짜랑 이름으로 저장이 제일 편해요. 날짜랑 이름 제일 간단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번호 매겨주시기 제일 낫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다 해주셨으면은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스케치 영역. 그 스케치 영역을 잡아야 될 그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피처 영역이에요. 모델링 영역, 참고로. 현재 위치는. 그럼 저처럼 이렇게 화면 뜨나요? 똑같이? 네. 여기 왼쪽에 스케치가 있고 쭉 뜨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뜨시면 안 돼요. 다르게 뜨면 여기 보세요. 다르게 뜨면은 여기에 처음에 파일이 있고 홈이 있고 곡선이 있잖아요. 이거 누르게 되면 해석이 있고 뷰 있고 이거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바뀌는데, 첫 번째 홈 있죠. 홈, 홈이라고 써 있는 곳에 누르시면은 저런 화면이 똑같이 다 떠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우선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고 1차. 그 다음에 여기 화면 보세요. 이제 가운데 화면. 여기에 보면 좌표계가 있어요. 좌표계. 마우스 휠 버튼 있죠. 마우스 중간 버튼.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게 화면 회전이 뭐가 이런 식으로. 마우스 휠. 가운데 있는 휠 버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회전 먹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좌표계가 움직이죠. 그럼 좌표계를 움직여보세요. 움직여보면은 여기에 보면 Z, X, Y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 이 3차원에 해당되는 이 좌표계를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우스 휠을 막 돌리다가 여기 흐트러졌잖아요, 각도가. 그럼 다시 이거 각도를 다 잡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아이콘이 조그만 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여기 이쪽 라인을 보시게 되면 요 가운데 보면은 입체 보기처럼 써 있는 거예요. 트리메트릭 써 있는데 요 써 있는 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누르시면 화면이 잡혀요, 다시. 반듯하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역삼각형이 있죠? 역삼각형 누르시면 방향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보면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그 다음 뭐 배면도, 저면도, 입체도, 이렇게 쭉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기 보이시죠?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여기 있어요, 요거. 여기서 찾는 거, 여기서. 네, 저기 기다리세요. 여기 화면. 여기에서 요거 찾는 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회전 먹죠, 회전. 여기 회전이 얘기죠. 회전 먹는데 이게 가끔 반듯하게 방향을 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뷰 방향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반듯하게 잡힙니다.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워야 되면 스케치 작업을 해야 돼. 스케치. 스케치라는 거는 CAD를 말하는 거예요. CAD. CAD처럼 도면을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 도형인데 도형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리려면 우선 종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종이를 선택해 줘야 돼. 종이. 그냥 종이에다 그리는 거니까. 그러면 방향은 총 세 군데예요. X, Y, Y, Z, Z,
XZ, 그러니까 YZ, XZ 그렇게 세 개의 작업 평면을 잡는데 여기 왼쪽에 스케치 있죠? 스케치 우선 누르세요. 클릭하시고 왼쪽에 스케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뜨죠, 창이? 창 떠요, 안 떠요? 뜨죠?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작업 평면이 내가 선택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잡힐 거예요. 하나씩 한번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면 잡아보세요. 그래서 얘가 XY 평면, XY 평면 데이터 좌표계라고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보면 XZ 평면 데이터 좌표계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을 틀어보면 YZ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잡혀요, 안 잡혀요? 정신없죠? CAD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제 CAD는 바로 그리면 되는데 이 3D CAD는 이런 초기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면은 어떤 면이에요? XY면이죠? XY면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좌표계가. 그리고 왼쪽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평면이 잡혔다고 숫자 1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나요? 네. 그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누르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싹 돌아가면서 방향이 잡힙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제 종이가 선택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CAD처럼 그리시면 돼요. 자, 이 3D 설계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2차원 CAD를 배웠기 때문에 사실 명령어 설명할 거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내용은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 3D CAD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더 자유로워요. 그리는 게. 뭐가 자유롭냐? 자, 우선 여기 보세요. 여기 왼쪽 아이콘. 왼쪽에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프로파일 Z. 여기 이 Z가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Z 단축키. 그 단축키가 지정이 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단축키는 뭐 나중에 쓰는 걸로 하시고, 원래 3D CAD는 단축키 안 써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파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원호, 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못따기, 필렛, 그리고 트리밍. 여기 트림이겠죠. 트림. 그 다음에 연장, 이스탠드. 그 다음에 요거는 코너 만들기. 이것도 트림 개념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있고, 그 옆에 밑에 삼각형 눌러보면 또 있어요.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여기 뭐 요거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은 명령어가 다 모아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 그럼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거요. 프로 파일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이게 연속선이에요. 연속선. 연속적으로 선을 그릴 때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우선 여기 원점 있죠? 여기 가운데 원점. XY가 만나는 지점이 원점이라고 해요. 거기를 찍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 찍어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CAD 시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ESC 누르시고, 그러면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ESC 누르시면 종료. 우선 이렇게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자, 지우는 거 우선 선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선을 찍게 되면 이게 선이 선택이 돼요. 주황색으로. 하나씩 찍어보세요. 이렇게 클릭 클릭. 그러면 선이 주황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그 선택됐다는 뜻이고, 이때 델리트키. 델리트키 눌러주시면 지워줘요. 선이. 마찬가지로 또 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델리트키. 그러면 이제 선이 지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선택해주시고, 선을 선택해주시고, 델리트키. 싹 지워주세요. 자, 여기 지금 스케치가 있고요. 옆에 이게 뭐죠? 뭐 깃발 모양 있잖아요. 혹시 여기 깃발 모양 있나요? 깃발 모양?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렇게. 요 깃발, 스케치 종류가 써있는 거. 여러분들 스케치 종류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안 써있는 분들은 다시 스케치 눌러가지고 요 면 잡고 다시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고, 요 떠있는 분들은 냅두세요. 냅두시고,
자, 그럼 다시 여기 프로파일 누르셔가지고요. 이번에 또 선을 그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V자로 띄워주시고요. 산 모양이죠? 산 모양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우리는 이거를 니은자로 바꿀 거예요. 이 모양을 니은자로 바꿀 겁니다. CAD에서 이 형상을 니은자로 바꾸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3D CAD 같은 게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선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도 이거를 다시 정의 정돈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2차원 CAD와 3D, 그 3차원 CAD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선 니은자로 만들려면 대략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여기 잠깐 보세요. 얘가 이런 식으로 우선 모양이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니은자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선 이렇게 비슷하게 형상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작업 먼저 진행을 할게요. 그럼 그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점 있죠. 점. 이 점을 클릭을 하시는데 누른 상태예요. 누른 상태에서 얘를 잡아 끌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면서 우선 이첫 번째 선을 수평선 만들어줘, 수평선. 이 선을 첫 번째 수평선 만들어주시고, 정확하게 수평선 안 돼도 대략적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수평선을.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을 찍어서 이번에 수직선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수직선. 수직선을 만들어주시고. 근데 지금 보니까 구속이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구속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 되네. 자. 저는 지금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여러분도 우선 진행을 해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저는 현재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구속을 지우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섰나요? 선이?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나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안 되시면 Ctrl Z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세요. Ctrl Z 누르면 원상복귀 됩니다.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놓고 다시 갑니다. 우선 요 삐죽한 점을 잡아 끌어서 옆으로 뉘어주시고, 반대쪽 끝점을 잡아서 옆으로 또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대략 니은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작업을 우선 해주시고. 우선요, 얘를요, 정확하게 이제 구속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수평선 수직선을 만들 거예요. 지금은 정확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만들면은 정확하게 구속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게 언제든지 틀어지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정확한 구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그 키보드상에 C를 한번 눌러보세요. C. 자, 키보드상에 있는 C. 단축키 C라고 하죠. C를 눌러보면 뭐 창이 하나 뜨는데 그거는 숨기세요. 숨겨가지고 영역 안 나오게끔 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 구속조건이라고 있죠. 요 모양을 보고 얘를 가지고 잡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근데 이걸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이걸 그냥 활용하는 건 아니고, 이거 그냥 이미지만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수평, 수직 두 개. 요 가운데 직사각형 모양이 있죠. 요거만 쓸 거예요. 요거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수평, 수직. 자, 확인됐죠? 확인됐으면 닫기 누르시고, 다시 선 찍어요. 클릭.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수평수직이라고 두 개가. 떠요, 안 떠요? 두 개? 뜨죠? 자, 우선 수평 눌러보세요. 수평선은 수평선. 수평선은 수평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 수직선은 대각선, 여기 수직선은 수직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반듯하게 구속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니은자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을 만드시면 된다. 자, 연습 끝났죠? 요렇게 끝났으면은 여기 보세요. 자, 스케치 종료 하시고, 요 스케치 종료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 눌렀나요? 오른쪽에, 아, 왼쪽이죠? 왼쪽 상단에 있는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X 표시 있죠? 클로저 써있는 거, 요거 X 표시. 요 위에 거 말고, 바로 밑에 거 X 표시. 요거 보여요? 요거 눌러가지고 창 닫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닫음. 다시 원상복귀 된 거예요. 됐죠? 됐으면 다시 새로 만들기 눌러가지고 모델 다시 번호 이거 요거 이름 저장해 주시고 2022년 05-11-1 저장해 주시고
자, 새로운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요거 지금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피처 영역, 즉 모델링 영역 넘어가셨는데, 요게 이제 그 파일에 가시게 되면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파일의 환경 설정. 밑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있습니다. 찾았나요? 환경 설정. 거기에 오른쪽에 두 번째 스케치라고 써 있는 거 스케치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스케치. 거기에 보면 중간에 연속 자동 취수기입이라고 있죠. 요거를 노체크하시면 아까처럼 취수기 자동으로 안 돼요. 요거를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확인. 됐나요? 다 됐으면 스케치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XY면 선택하세요. XY면 확인. 그럼 이렇게 화면이 뒤집힙니다. 아까 똑같이 된 겁니다. 근데 방식이 약간 다르죠. 자, 이번에 선 4개를 그리세요. 선 4개. 자유롭게 하나, 둘, 아이고. 자, 저 잘못 눌렀어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프로파일 눌러셔야 돼요. 프로파일 눌러가지고 선 하나, 둘, 셋, 4개 그려주시고. 선 4개를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우선 여러분들 이 선에요. 구속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구속. 구속이라는 거는 중간에 뭐 모양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중간에. 중간에 모양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얘가 끝점을 잡았고 끌었을 때, 끝점을 잡고 눌렀을 때 얘가 자유롭게 안 움직일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 아, 없애는 방법이야? 자, 현재 구속이 들어갔죠, 여러분들. 구속이 들어가. 여기 잠깐 줘봐. 우선 구속 들어가신 분들은 대기. 자, 우선 구속을 줘볼게요. 우선 요선 찍으시고 수평 구속 주세요. 수평. 그렇게 반듯하게 꺾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구속 들어갔나요? 여기 수평 구속 집어넣었죠? 자, 저는 이 구속을 잘못 넣었어요, 기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구속을 지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시고, 선을 클릭하고,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이 선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모든 구속 조건 제거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요거? 네, 선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잠깐만, 이거. 자, 안 뜨시면 ESC 누르고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데 모든 구속 조건 제거 눌러주시면은 요게 다시 싹 사라질 거예요, 화면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아이고, 요것도 끊어져 버리네, 그죠? 이러면 요거는 안 좋네. 그러면 다른 방법 알려드려야겠다. 요기 가운데 요 직사각형 모양 보이세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X표시가 뜰 거예요, X표시 요거. 요거 보이나요? 요거.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 누르시고, 요거 클릭. 그럼 제거가 돼요.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하시고, X표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 아까처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든 구속 제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는 위험한 게다 제거가 돼버리는 게. 요것도 또 일이네요, 그죠? X가 안 나타나요? 자, 우선 마우스 휠을 돌려보세요. 그럼 확대 축소가 될 거예요. 이렇게 확대 축소. 확대 축소가 될 거,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확대 축소 됐나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화면. 그리고 휠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휠을 누른 상태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이게 화면 회전이 먹을 거, 이렇게. 화면 회전. 자, 화면 회전 먹죠, 이렇게?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회전 먹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다시 반듯하게 잡고 싶어요. 반듯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저쪽에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창들이. 오픈 창. 오픈 창 떠요, 안 떠요?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스케치 뷰 전환 있죠? 시프트 누르고 F8 모양 써 있는 거. 요거 누르면 반듯하게 잡혀요. 스케치 뷰 전환 누르시면 반드시 잡힙니다. 이게 가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렇게 판에 틀어먹거든요, 이 식으로. 틀어먹으면은 당한단 말이지. 이때 당하지 마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스케치 뷰 전환. 그러면 원상 복귀가 됩니다.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가끔 화면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동.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시프트키 눌러요. 시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시프트키 눌러요. 그 상태에서 휠 버튼 누르고 움직이면 이제 화면 이동이 되는 식이에요. 화면 이동.
이게 화면 이동, 그죠? 그 다음에 화면 회전, 그죠? 그 다음에 화면 확대 축소, 그리고 원상 복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스케치 뷰 전환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사각형 만든다고 했죠. 자, 사각형 만드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하세요. 자, 우선 요 첫 번째 선이 있죠. 얘를 수평 구석 주세요. 수평 수평 구석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붙어있는 수직선이 있죠. 이 수직선의 끝점을 잡아서 위로 올리세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구석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적선 나오잖아요. 추적선, 이렇게 추적선이 나온다는 거는 구석이 자동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뭔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고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삐뚤게 놓고 다시 구석 주셔도 되고, 여기는 수직 구석 주시고, 수직 수평과 수직 구석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또 틀어. 이렇게 한 반대쪽 점 잡고 이렇게 틀어서 이쪽 갖다 놔요. 갖다 놨나요? 그럼 요 선은 이제 또 수평이죠. 그죠? 수평. 근데 수평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이제 평행이라는 게 돼, 평행. 그 평행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이나 밑에 선 찍으면 구속이 또 떠요. 이렇게 추가 구속이 평행이라는 구속. 이게 우리 기아공차 있죠. 여러분 캐디시아 배웠던 기아공차, 그 기아공차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기아공차 어제 열심히 보시길래 제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왜냐? 3D 캐드 할 때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 평행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또 구속이 들어가는 거죠. 평행 구속.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직각. 직각은 이 선과 요 선이 직각이다. 직각 구속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직교라고 쓰는 직교. 그러면 이제 구속 다 들어간 거예요. 반듯하게.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요 점을, 이 점 있죠. 이 끝점과 요 끝점을 연결시켜주면 돼요. 연결시킬 때는 원래 이 점과 점을 찍어가지고 구속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점을 잡아 끌어서 끝점에다 연결시키세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사각형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끝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저장. 뭐, 여기 파일에 저장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저장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그냥 창 닫으신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세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가지고, 새로 만들기, 모델의 확인, 그 다음 날짜 넣어주셔야겠죠. 이름.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스케치 눌러주고, 작업평면 선택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프로파일 눌러가지고, 선 그려주고. 그리고 구속을 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구속 들어갔네, 자동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구속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선 그릴 때는 선이 깔끔해야 돼요. 뭐가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지워주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 상태에서 구속을 따로 주셔야 돼요. 수평 구속, 그 다음에 방향 틀어서 수직 구속, 그 다음에 방향 틀어서 평행 구속, 그 다음에 방향 틀어서 수직 구속, 직교 구이죠, 직교. 직교 구속, 그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연결.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를 합니다. 요거 그리다 보면은요, 지금 보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할 텐데 아마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이거 화면 조절이 잘 안 될 거예요. 화면 조절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화면이 엉뚱한데 막 몰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몰려있대, 제가 쉬프트키 누르고, 쉬프트키 누르고 화면 이동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근데 요게 이제 이수치가 안타 보니까 아마 불량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화면에 이렇게 몰려있을 경우에는요, 여기, 아까 그 뷰 방향 보는 그 아이콘 기억나시죠?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맞춤이라고 해요. 맞춤. 컨트롤 키 F라고 써있는데 컨트롤 F 요거 눌러주시면 화면이 딱 알맞게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CAD에서 그거잖아요. 그 줌 올 기능 Z엔터 A엔터라고 있죠. 그거 기능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딱 알맞게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세요. 혹시 화면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보자고요. 그 다 됐으면은 다시 지금 하던 거 정리하시고 다시 스케치 가세요. 스케치 가셔가지고 이거 작업평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XY 평면이 나오게끔 이제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일부러 이제 삐딱하게 그리지 마시고요. 제대로 이제 사각형 그리세요, 이제. 한 점 찍고, 수평. 자, 자동구속 들어갈 거예요. 수평, 수직, 수평. 여기 자동구속 들어가죠, 이렇게. 추적선. 추적선 들어갈 때 찍으시면은 거의 위치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ESC. 그러면 이제 구속을 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이렇게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리는 게 원래 정답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직 구속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속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아까처럼 저렇게 그린 거고, 이 구속이 원래는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내가 비슷하게만 그려주면 형상은 그냥 편하게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해야 돼? 치수기 해야 돼. 치수기입은 요겁니다. 급속치수라고. 얘는 단축키 누르세요. 단축키. 단축키가 D에요. 그래서 키보드 D를 눌러주시고, 키보드 D. 그 다음에 CAD처럼 이 선을 찍으시고, 바깥을 빼면 치수가 기입이 될 거예요. 선 찍고, 방향 잡아주고, 클릭. 그 다음에 거리값 100. 100 엔터.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배열. 맞춤 있죠? 맞춤 눌러가지고 화면 조절 좀 해주시고, 요 맞춤. 마찬가지 또 선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방향 가리키고 클릭, 또 100 엔터. 그 다음에 또 맞춤 눌러주시고 자동 배열. 그러면 이렇게 또 화면 조절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수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치수기입을 하고요. 끝났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 눌러주시면 왼쪽에. 그러면은 도형만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도형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종적인 건 요렇게까지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요 스케치 종료를 누르게 되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스케치라고 아마 여기 문구가 하나 뜰 거예요. 모델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왼쪽에 데이터 잡혀있기 바로 밑에 있죠. 스케치 1이라고. 아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스케치 2로 잡혀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어서 하셨으면. 하여튼 스케치 있죠? 보이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도형을 그렸는데 틀렸어. 안에 내용물이. 안에 내용이 틀렸어. 그럼 다시 수정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작업할 때는 이 왼쪽에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이제 그 풀다운 메뉴가 쭉 나오는데,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편집이라고 있어요. 편집. 편집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세 번째. 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세 번째. 숨기기, 부모 숨기기, 그 다음 편집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편집을 누르시면은 수정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제 50 줄여 볼게요. 자, 요거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얘를 50을 줄이시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100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얘도 치수 50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 닫기죠. 여기 닫기 눌러주시면 이제 50으로 수정이 된 거죠. 또 끝났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래서 이 3D CAD는 스케치 작업할 때 이런 순서대로 움직여요. 스케치 영역 들어가서 도형 그리고 다시 스케치 종료하고, 또 수정하고 싶을 때 다시 스케치 편집 들어가서 수정하고 종료하시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형 하나 그렸죠.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또 그릴 거예요. 새로운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에 있는 도형이 있으면 이게 좀 헷갈려요.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선이. 그래서 그 전 거를 숨겨놓고 새로 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에 스케치 1번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가서 똑같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숨기기라고 있어요. 첫 번째 숨기기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기 잠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위에 아이콘 명령어 중에 네 번째 거. 요게 이제 숨기기 버튼이거든. 숨기기 아이콘인데 요거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누르시면 선이 사라질 거예요. 싹 이렇게.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누르시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을 깨끗하게 숨겨 주시고, 선 숨겼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보는 방향 잡는 거 있잖아요. 여기 트리 매트릭스 써 있는 거 요거 눌러주시면 입체가 원상복귀 될 거예요. 이렇게 화면이 요거 입체보기 누르시면은 화면이 원상복귀가 됩니다. 좌표계가 이제 3차원으로 보이죠? 그렇게 또 화면을 바꿔주시고 요거 누르세요. 요거 다 끝나셨으면 트리 매트릭스 써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단축키는 홈키라고 써있는 홈키. 어, 키보드에 홈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 방향키, 엔드키 위에 있는 홈키. 홈키 누르면은 요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홈. 입체적으로 보게끔. 자, 그 상태에서 스케치 눌러주세요. 스케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제 정면 스케치 해볼게요. XZ. 자, XZ는 여기 있죠? 요거, 요거 XZ. 자, 여기 보세요. 하면, 얘는 XY구에 요게 XZ죠? 요렇게 생겨요. 요게 XZ. 요 XZ를 눌러주시고, 다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XZ 화면으로 그 좌표기가 설정이 되고, 이제 스케치 화면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각도선을 그려볼 건데, 각도선은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우선 여기 연속선 있잖아요. 프로파일 누르셔가지고 원점 찍고, 첫 번째 시작점 찍고, 그 다음에 수평선. 수평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대각선 그리세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수평선, 대각선.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창이 뜨면서 두 개의 문구가 뜰 때가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게 가끔 이런 게 떠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안 뜨네요. 처음에 이제 여기 선택할 때,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잡힐 경우 이게 문구가 뜨면 그쪽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문구가 뜨면. 그거를, 잘 보시고, 내용을 잘 보시고, 선택을 잘 하세요.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구속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만 이제 각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 선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제 각도 집어넣는 거는 어떻게 하냐? 우선 요 밑에 치수번호 기입하기 치수는 50mm. 그 D, 아, 그 키보드에 D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50mm 치수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50mm 치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좀 늘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각도를 집어넣을 거예요. 각도. 자, 각도는 마찬가지로 그 급속 치수 누르신 다음에 D. 자, 여기 보세요. 이 선과 선을 찍으시면 돼요. 선과 선을 찍으면은 각도선이 들어가요. 가운데 이렇게. 자, 각도가 들어가죠. 그리고 방향을 틀어주면 방향에 맞춰서 각도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45도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넣고 45도 넣으시면 돼요. 45도. 그러면 각도선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도선에 이제 길이값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또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방향에 따라서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을 클릭하시고 바로 살짝 틀면은 이렇게 요 길이값이 잡혀요. 근데 이게 더 오버되잖아요. 더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평 수직선 바뀌거든요. 이렇게 수평 수직선이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못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이렇게 요 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치수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그 치수값이거든요.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여러분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선 찍고 바로 이렇게 살짝 클릭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50.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치수로 그 선의 치수를 완벽하게 기입을 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요 선을 계속 그려가면서 이제 계속 경사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캐드 시간에 연습했던 거죠. 이거 기억나실 거 모르겠지만 경사선 그리는 거. 근데 얘가 더 쉬울 거예요. 그리는 거 훨씬 캐드보다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그러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연속선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세 번째 선 기능 있죠. 선. 얘도 마찬가지 직선 기능인데 얘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선만 그려요.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선이 아니고 하나의 선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렇게 그리는 게 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배웠던 거는 연속선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선이 연결돼서 그려지는 방식.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 직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왼쪽에 첫 번째 거 얘를 주로 이용해서 그리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그 다음 저장 또는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추가 설명해, 추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다시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모델 다시 가셔서, 뭐, 기존에 하던 거 이어서 해서 상관없어요. 자, 스케치 눌러주시고, XY면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 영역 들어가시고. 자, 지금 설명할 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치수 깊 또는 어떤 형상을 그릴 때 보조선을 쓸게 있어요. 보조선. 보조선. 우리가 이제 외형선, 뭐 중심선, 가상선 그런 거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3D CAD도 가끔 보조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연습했던 이런 선들이 있죠. 얘네들은 다 외형선이에요, 참고로. 외형선이라는 거는 제품 형상과 부품 형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선 말고 다른 선,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선들 있죠. 그걸 일명 이제 가상선 또는 여기서 중심선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3D CAD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선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요. 보조선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각도 같은 거 있잖아요. 각도 같은 거 표시하실 때 요거는 뭐 요건 저 지우고 각도로 갈게요. 아니 구석을 지울까요? 요건 지웁시다. 자, 이렇게 이제 각도선을 이제 그릴 건데, 여기에 이제 각도를 기입할 때요. 각도를 기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기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여기다가 이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이 수직선과 이 사이 각도, 그런 거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할때 이제 활용되는 거거든요. 우선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여기 선을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시고, 얘는 이제 수직 구석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제 치수를 이렇게, 각도 치수를 뽑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은 거죠. 작업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문제는, 얘는 내가 필요한 선인데, 얘는 사실 필요한 선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 선을 이제 보조선,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CAD에서 배웠던 이제 가상선이죠. 그걸 바꿔주셔야 돼요.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요 선을 클릭하시고 요창 뜨잖아요. 우리 전에 이제 연습했던 창.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단어는 저기 잘안 뜨는데 요세 번째 아이콘이지. 요게 이제 그 여기 참조하도록 변환했을 때 요게 이제 보조선 기능이에요. 요거 눌러주시면 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점두개 찍히네요. 점두 개는 뭐예요? 중심선이에요? 가상선이에요? 가상선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환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훨씬 그리기가 편해요. 이런 보조선들이 있으면.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요세 번째 아이콘 참조 변환. 마찬가지로 또선 클릭하시고 다시 클릭해주면 다시 원상 복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참고해 쓰세요.